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김국상 협회장께서 네. 협회 안 선수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. 저는.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좀 들으셨는지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이 터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안가르님의 강의는 무슨 일인가요? 요즘 가는 거야?